안녕하세요, 하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달서구 상인동인데요. 오늘은 이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 금리 걱정 없는 매물이라고 우선 딱 설명을 집어 드리고 싶어요. 현재는 제가 금리를 한 6.5% 정도 잡았는데도 수익이 아주 잘 나오는 건물입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4개와 투룸 2개, 3룸 1 주인 세대 총 8가구에 대지가 194제곱미터, 건물이 340제곱미터입니다. 대지 구평수는 58.7평, 건물 103평입니다. 준공년도 14년 3월 31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8억 1000, 대출은 3억 1000이고요. 임대 보증금 1억 2,050만원, 현재 인수가 3억 7,95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08만원에 은행 이자 168만원 제외하고 월 수익 240만원, 수익률 7.6%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 금리를 제가 6.5% 설정을 했고요. 이자를 제외하고도 약 240만원 수익이 나오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현재 건물 같은 경우는 주인세대까지 모두 세가 놓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실이 생길 뭐 이유도 없고요. 직접 현장 와서 주변 둘러보시면 야, 임대업하기에는 참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통 대개 원룸 투룸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정도 그런 분들은 여기 다가구 건물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주변에 보면 근처에는 공단의 성소공단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각종 상업시설들, 학원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상인동입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대부분 이 건물 임차인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건물 주차장은 이렇게 격주차 방식으로 6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제가 주변에 여기 다가구 건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변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도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여기 CCTV는 총 현재 7개 채널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2층하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면 뭐 복도에 뭐 타일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전혀 흠잡을 것도 없고요. 여기 복도에도 창이 하나 있고 그리고 계단 쪽에도 저렇게 창이 남직한 게 나 있어서 건물 내부도 아주 환하게 비춰지고 있고 이렇게 2층은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3개, 투룸 1가구로 총 4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월세는 40에서 43만원 정도 그렇게 받고 계시고요. 투룸은 55만원 이렇게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투룸 같은 경우는 여기 3층에는 2가구가 있어요. 그리고 3룸이 1가구가 있고 총 이렇게 3가구가 3층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층 여기 주인세대인데요. 주인세대는 이제 뭐 반전세 혜택으로 계십니다. 월세는 60만원 그렇게 임대료 내고 계시고요. 주인세대 옥상까지 단독 옥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요거는 한 2년 정도 세가 남았습니다. 주인세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안내 한번 방 내부 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내려가서 주변 현재 건물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층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도보로 걸어나가는 길이 여기 거주하시는 임차인분들이 주로 생활하시는 역이라든지 앞에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을 나가는 뭐 길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 안쪽으로 들어가도 건물에는 다가구 원룸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앞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이쪽에도 전부 다 다가구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여기는 임대업이 잘 되는 위치고 제가 대구 공실 사이트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요 라인에는 공실 없이 전부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조금만 내려오니까 우측에는 여기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편의점이 가까이 있으면 뭐 새 놓기도 좋고요. 요즘 뭐 세탁소, 무인 세탁방도 많은데 여기는 예전에 오래된 세탁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으로 쭉 내려가시면
바로 상인동 먹자골목입니다. 바로 상인역 뒤편에 먹자라인 술집, 밥집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이 길목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상인역보다 여기 월배역이 좀 더 가까워요. 월배역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 한 6, 7분이면 충분히 월배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여기 바로 이 차량이 다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뭐 특히나 뭐 젊은 여성분들, 그런 분들도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집들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도로가 어디냐면 여기로 조금 내려가시면 바로 월배역입니다. 월배역에서 대동시장 가는 방향이라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대곡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로변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전부 다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쪽에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에도 거기도 상업시설, 뭐 학원, 병원, 음식점 등등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저 인근에 대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늘 건물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무엇보다 오르는 금리 걱정 없는 수익이 잘 나오는 매물입니다. 8억대, 8억 천만 원입니다. 가격도 불과 한 거의 한 5년 전 가격이라고 봐도 될 만한 금액으로 나와 있고요.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한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